오 마이 갓. 14번째 홀인원 했어요. 이게 좀 나중에 화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쉽지 않잖아요. 한 자리에서 125개를 쳐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. 그래서 잘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재능 기부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. 저 12번 해봤어요. 시합 때도 많이 해보고 그걸로 이제 우승도 해보고 제일 기억에 남는 홀인원은 비슷했어요. 거리도 약간 비슷했는데 8번 하연이 불러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번에 홀컵으로 들어갔거든요. 홀컵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때 기분 되게 좋았어요. 한 번에 그냥 들어가가지고. 좀 뭐 집안이 부유해서 골프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. 그래서 주변에서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나중에 프로가 돼서 그러한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랬듯이 꿈이나 희망 같은 거 잃지 않고 항상 꿈은 크게 갖고 그 꿈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! 클 것 같아. 좀 짧았죠? 좀 짧아요? 아, 이 정도면 오케이 뻗인데, 시합 때는. 해봐야죠, 진짜. 지금 응원단도 이렇게 많은데. 아, 이게 또 혼자 연습할 때랑은 또 다르네. 혼자 연습할 때 잘해도 뭐, 핀도 맞추고 그랬단 말이야. 그러니까. 아직 핀 못 맞췄어. 아, 자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한테 그랬거든. 아,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왔죠. 자기 연습할 때 막 맞추기도 하고 들어갈 것 같다고 막. 뭐 10개만에 끝내면 어떨 것 같아. 목표가 10개였는데, 아. 이게 오기가 생기는데 집중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. 좀 짧아. 가라 가라 가라. 임비야, 너도 이렇게 열심히 쳤어? 아, 이게 말이 없어지네, 하다 보니까. 가까웠지? 아, 얼마 안 남았어. 잠깐 뛰어간다. 짧을 것 같아. 짧아. 바람. 이거 두 개 쳤는데 들어가면은 기적이죠.
마지막인데. 안 들어갔어.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. 성공을 못해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뜻대로 이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좀 실패한 것 같아서 지금 좀 굉장히 우울한 것 같아요. 네, 물론 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실패라는 단어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멋진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니어 선수들도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저 지금 홀인원했어요. 진짜로 방송을 못 찍어서 아쉽지만 나 홀인원했어! 홀인원! 핀까지 172야드였는데 아직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5번 하이브리드로 약간 컨트롤 쳤는데 딱 떨어지고 홀컵 앞에 떨어지고 첫 번째 바운스로 들어갔어요. 아 이거 비디오로 찍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그죠? 아쉽다. 자 지금까지 홀인원을 12개 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13번째예요. 13번째 홀인원. 공 주스러 가고 있어요. 홀컵에. 홀컵에 있겠죠 공? 홀컵에 공 주스러 갑니다. 간다. 홀인원. 미국은 홀인원 하면 저녁에 맥주를 사야 된대요, 꼭. 아니에요, 우리는 절대 맥주 안 먹고요. 아, 맥주로 안 돼? 샴페인이랑 와인이랑. 맥주 대신 소주? 네. 감사합니다. 치킨. 불고기랑 고구마 피자. 골뱅이 무침. 수제비.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요. What happened just now? Holy one again. Wow. 저 1월 7일 날 홀인원 했는데 지금 150야드에서 하나 또 들어갔어요. 아 영상이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. 자 이제 또 공 주스러 갑니다. 지금까지 150야드였고요. 1번 아이언을 약간 컨트롤했는데 사실 치자마자 너무 잘 맞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진짜 또 홀인원? 이 생각했는데 진짜 들어갔어요. 보여드릴게요. 제 공이 여기 맞았어요. 여기 맞고. 쪼르르르 굴러서 따라 비니시 따라 오 마이 갓 14번째 홀인원했어요. 예쁘다.